중사호방은 일단 왼쪽 편에 보시면 들어가자마자 왼쪽 편까지 쭉 가셔서 여기 버튼 있어요. 버튼 누르면 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하나 더 누르면 조그만 미등까지 불이 들어오고요. 처음에 오셔서 여기 연소 버튼을 누르시고 그럼 이 파란 녹색 불이 들어오잖아요. 목표 온도를 현재 실내 목표 온도를 이렇게 맞추시면은 이 온도까지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온수 버튼이 이렇게 눌러져 있습니다. 이 저중고는 온수의 온도예요. 일반적으로 고로 하고 여름철에만 저로 하고 있고요. 나중에 다 사용하시고 이제 체크아웃 하실 때는 아예 연소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먼저 사용 안내해 드리면 일단은 리모컨으로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이 셋탑박스가 녹색 불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켜진 상태고 이 빔 프로젝트를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얘가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시고 오디오는 이 소리는 얘를 통해서 나오는데 얘가 좀 까다로운 게 일반적인 버튼하고 달라서 좀 당기고 좀 시간이 지나야지 불이 들어와요. 네. 그리고 불이 옥스로 돼 있어야지 옥스로 해서 얘랑 연결돼 있어서 소리가 나고. 근데 넷플릭스를 보실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 넷플릭스 버튼이 있어요. 넷플릭스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얘가 넷플릭스 모드로 넘어갑니다. 야외 약정 사용하실 때는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밖에 등이 켜지고 낮에 보실 때 좀 여기 빛이 많이 들어와서 화면이 좀 안 보이실 때는 요 밑에 저희가 천을 준비해 놨어요. 가운데 거리를 여기다 걸고 조금 걸면